과거 고성에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소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은 정거제라는 마을 제일의 부자였죠. 정부자의 집에는 금방앗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데 돈은 흘러넘쳐도 어찌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지 지나가는 강아지도 정부자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정부자 집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누구 계십니까? 지나가던 소경입니다. 먼 길을 걸어와서 그런데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저 주인 어른이 알면 봉변을 당할 것이오. 그러니 조용히 돌아가시오. 네놈, 꿈에서 닭이 알을 낳던 중이었는데 네놈 때문에 깨지 않았느냐? 네놈이 백날 땅을 파봐라. 내 재산에 달걀 하나 보탤 수 있을 것 같으냐? 저놈에게 당장 오줌을 먹이고 매를 쳐서 내보내거라. 결국 장님은 억울하게 봉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리에 나앉아서 울고 있을 때 스님 한 명이 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시게, 대체 무슨 일이요? 장님의 말을 들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둘째자입니다. 시주를 청하고자 합니다. 아유, 스님,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시주? 시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기 가서 또 한 바가지 퍼오너라. 역시 정부자는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뒤돌아서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어디선가 쇠절구 하나를 들고 와 정부자의 집으로 던졌습니다. 쇠절구는 정거제가 아끼는 금방앗간에 떨어졌죠. 그 순간 금방앗간에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집에 물이 차올랐죠. 스님은 놀란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옷고름을 찢어 나무에 걸어두고서는 유유히 길을 떠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 금덩어리! 내 금덩어리! 목숨이 위태한 순간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정부자. 물이 처마 끝까지 차오르는 중에도 정부자는 금을 챙겼고 하인들은 스님이 나무에 걸어둔 옷고름을 잡고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국 정부자는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부자의 집에는 물이 한없이 차올랐고 그곳은 큰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송지호입니다. 지금도 맑은 날이면 아래에 있는 금들이 햇빛에 비쳐 송지호가 금빛으로 반짝인다고 합니다. 그래요.